저번에 이제 집안에 놔두면 안 좋은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집안에 두면은 또 이번에 반대로 또 좋은 물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지. 여러 가지가 있죠. 집안에 이제 좋은 물건이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팔마. 팔마? 팔마가 역술 하시는 분들은 팔마를 제일 꼽습니다. 팔마가 8번이 말이에요? 네. 팔마를 지배를 이제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룹 회장 지배를 가시면 팔마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팔마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코끼리도 있어요. 네. 지금 코끼리 동상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코끼리 동상 나누면 좋은 거예요. 네. 코끼리는 행운을 갖다 주신대요. 코끼리 코를 하늘로 우르 들고 있는 코가 있고 밑으로 내리고 있는 코가 있어요. 행운이고요. 코를 우르 올리고 있는 뜻은요. 돈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좋은 것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코끼리를 만약에 사러 가시면 항상 코끼리는 하나는 우르 있고 하나는 내려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집안에도 많이 놔두는 게 네. 달마 그림, 귀신 쫓아간다 해서 달마 그림들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달마 그림은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그거는 놔두시더라고요. 근데 달마 그림은 저는 한 번도 놔보지를 않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그걸 막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 요즘에 이제 많이 좋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엉이? 네 맞아요. 부엉이래요. 부엉이 사다 놓으세요 꼭. 부엉이? 네. 부엉이가 돈을 불러드린대요. 근데 부엉이는 꼭 바깥을 내다보고 있어야 된대요. 창문 쪽을? 아니요, 대문 쪽을. 아, 대문 쪽. 현관 쪽을요. 그리고 이게 집안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현관이잖아요. 네. 현관을 또 어떻게 해놓는 게 좀 좋을까요? 현관은 잘 신발을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해놓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대요.